Nice Game TV.반갑습니다. 매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하광석 캐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팔고 그런 거 없죠, 이거?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이 일단 시간이 좀 앞당겨서 네. 저희가 낮에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밤에는 반드시 자야 하는데 매치업을 너무 생방으로 보고 싶다. 이런 시청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서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일단 매치업은 네. 4시에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던 게 그 다른 업체와의 네. 대결이었는데 이것이 한 주 미뤄지면서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모주르과의 히어리 형이 출전한다고 매치업이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예전을 네.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 월요일이고 이번 주에 저희가 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바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멤버를 짜내고 짜내서 멤버 그 기대치를 낮춰요. 퀄리티가 굉장히 쓰레기 같아요. 네. 심지어 하는 챔프들도 벌레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팀명도 쓰레기와 벌레로 그렇습니다. 명명했습니다. 뭐 쓰레기 명사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벌레 좋은 명사고. 명사죠. 네네. 트래시 앤 버그. 트래시 앤 버그.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기다려왔던 그런 인물들도 출전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또 방식을 저희가 좀 한번 신선함을 좀 주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핫하죠. 네, 신선함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방식을 좀 취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어떤 식으로 매치업이 진행되는지 오늘 멤버와 방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쓰레기 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베어, 몰래맨 근거, 눈범이, 카피디 김일분이 한 팀을 이루고 있어요. 네. 브론즈가 없는데요? 브론즈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카피디 때문에 쓰레기 팀이 됐어요. 확실히 주장. 그렇죠. 아, 네네. 보통 주장이 이제 명예로운 건데. 네. 네, 여기서 굉장히 명예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한번 살펴볼까요? 벌레 팀입니다. 콜로콜로, 가리온, 그리고 낙겜 짱새, 운영의 요인 바트. 역시 짱새 오랜만에. 아, 네. 공식 경기에 출전하네요. 카피디 대 짱새의 그렇죠. 쓰레기 대 벌레 같은. 그렇죠. 네, 제작팀 간의 어떤 제작팀의 1인자와 2인자의 네. 다툼. 네. 드디어 시작됩니다.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1, 2경기는 토너먼트 드래프트로 진행이 되고, 3경기까지 진행이 되면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식 대회 룰에 답게 글로벌 밴인 냉가와 리산드라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루시안도 금지. 아, 루시아까지 괜찮습니다. 루시안도 금지. 아, 루시안도 허용합니다. 네. 그것까지 허용합니다. 왜요? 네네. 그리고 공식 대화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니까. 아, 우리만의 차별. 매치업만의,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NLB와 공식 어떤 그 챔스를 섞어놓은 듯한. NLB에서는 루시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긴 대회 서브니까 안 되고. 네. 그거를 짬뽕 시켜서. 아, 짬뽕. 저희가 그 중간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부심 느끼시는. 아, 예예예. 예. 아, 루시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당구 맘대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이렇게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방식을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몰라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해외 대회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아, 그런가요? 그런 룰을 준비했죠. 아, 정말요? 네. 어떤 룰인지. 세계 대회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바로 그 대회 WCG. WCG요? 네. WCG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 그 룰. 네. 이란에서 사용됐다는 그 룰을 그렇죠.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각박하게 네네네. 빡빡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좀 애매하게 한번 팀을 싸울 만하게 예, 네, 그래도 싸움을 할 수 있게 네네. 물론 오늘 경기 말 1경기 보면은 그렇죠. 인간 대 비인간. 인간과 비인간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인간과 비인간 선택을 하는데 기준은 외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트리사나르 요들족이지만 인간이에요. 네. 외관상 아무 문제가 같잖아요, 없으니까. 약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여자와 남자 룰 같은 경우도 여자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돼. 베인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봤을 때 뭔가 목소리야 생긴 게 여자 같다. 그러면 그렇죠. 여자. 그렇죠. 아니면 남자. 애니비아는 여자입니다. 인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목소리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예요. 이 모든 기준은 네.
제 기준입니다. 단군룰. 예, 단군룰이에요. 네네네. 인간인지 빙간인지 애매하면 픽하고 네.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거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딱 보고 판단합니다. 바로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심판이자 대회 주최자이자 그렇죠. 공식 캐스터. 그렇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일석삼조. 네네. 단군 매치업입니다. 3경기는 간단합니다. 원거리와 근거리예요. 평타 기준입니다. 네.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일이죠. 평타가 사거리 몇 부터를 원거리로 하나요? 붙어서 때리면 근거리고요. 멀리서 좀 거리가 있다 싶으면 원거리입니다. 기준도 경우에 단군. 자,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아무 챔프 딱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내가 바로 답해줄게. 아, 그럼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됩니다. 아, 물어보세요. 케일. 케일 원거리. 아 케일 원거리. 네. 아트록스. 아트록스 근거리. 아 근거리. 근거리.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케일은 원거리 근거리 다 되잖아. 네. 근데 스킬 안 썼을 때는 근거리잖아요. 네. 그럼 근거리입니다. 모든 건 스킬 기준이 아니라 평타 기준입니다. 확실히 기준이 있네요. 확실한 기준이 있죠. 평타 기준이라고 합니다. 3경기 때 원거리 근거리 제이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이스는 처음 나왔을 때 딱 네. 시작하자마자 폼이 어떤 폼이죠? 해머 폼이죠. 해머 폼이죠. 근거리입니다. 네. 그럼 이 기준이에요. 가장 근거 가장 근대시대로 가는 거예요. 쓰레쉬. 가장 원초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쓰레쉬. 원거리입니다. 블라디. 블라디미르는 원거리. 원거리죠. 아, 당연히 원거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원초적으로 가면 돼요. 네네네. 가장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어떤 기본 베이스는 무엇인가를 그 어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요. 어, 굉장히 쉬워요. 네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가 네. 양팀 주장이 쓰레기와 벌레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인간을 할 거지 비인간을 할 거지 선택을 할 거지 아니면 진영을 선택을 할 거냐 네. 그런 거에 했을 때 이 쓰레기 팀이 승리를 했을 때 우리가 비인간을 하겠다 굉장히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행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쓰레기 팀이 보라 팀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챔피언들만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벌레 팀은 인간인 챔프로 블루 팀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인간 대 벌레의 싸움. 뭐 시청자 여러분도 미리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룰이라면은 나는 뭘 픽할 거냐. 이런 거. 제드 같은 경우는 인간이거든요. 그런 챔프들. 물론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지날드에게도 희망을. 역시 아, 레지날드도 프로다. 그럼요. 네, 다 내게 전해줘야죠. 그렇죠. 다 내게 전해줘야죠. 네가 사기라고. 그렇죠. 고전파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네요. 네네. 오늘 또 몇 가지를 전하게 될지 네. 기대가 되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고요. 당연히 토너먼트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픽벤이 있습니다. 네. 이 룰에는. 네네. 다만 원거리와 근거리의 싸움이 됐을 때는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픽벤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픽만 진행이 됩니다. 그럼 분명 쓰레기같이 멍청한 팀장은 자기네가 상대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벤하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100%네요 이거는. 자 그럼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왼쪽 블루팀이 인간으로 플레이하게 되고요 보라팀이 비인간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아씨 오공 배내야죠 오공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 저 오공도 인간이 아니다 그렇죠 동물 동물이죠 아, 사족보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몰래 맹근 거가 또 오공 네. 플레이어 장인이기 때문에 사실 바티가 가장 슬퍼했어요 인간이 걸렸을 때 피즈는 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이스가 있잖아요 아 제이스가 있군요 네, 리신벤 리신은 인간인 걸로 그렇습니다 리신은 또 우리 운영의 유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챔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동물밴으로 나올 만한 거 상대의 주챔프 아 비인간밴 눈범이의 블리츠 크랭크 정도? 굳이 밴해야 되나요? 근데 마땅히 밴할 게 없어요 쓰레기 나서스 그렇죠 보니까 양팀의 에이스 위주로 하고 있어요 밴을 몰래 밴근과 운영의 유희 그렇거든요 지금 골드 2와 골드 4 그렇죠 네. 양팀의 에이스예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몰래맹근거가 이쪽 에이스라면 그렇죠 운영이가 이쪽 에이스거든요 마지막 밴 말파이트는 인간이 아닌 걸로 인간 당연히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 누누에 대해서 궁금하고 계세요 누누는 인간입니다 아 위에 타고 있는 게 그렇죠 그리고 설인이에요 설인 설인 인 아 시바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시바라 인간이 아닙니다 아 왜요? 변신을 안 했기 때문이죠 처음 딱 픽돼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원초적인 모습은 인간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제이스는 네. 변신을 해도 사람이잖아요 네 시바는 변신해서 용이 됩니다 변신 그러면 아 변신이 아니라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아 뭐 완벽합니다 뭐, 아, 저의 기준은 단호해요 단군 마음이니까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어 레아나까지 어 벤은 뭔가 굉장히 다들 체계적이네요 어 벤이 지금 이야 이런 1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남이 인간인가요? 남이 인간 아니죠? 아 인간 아니니 어? 아니죠? 인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남이 인간이 아닙니다 남이 딱 봐도 다리가 그럼요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만약 픽을 잘못하게 되면
픽을 잘못하게 되면 페널티 있나요? 페널티가 아니라 새로 픽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언질 했습니다. 대충 고루고루 해놓고 내 얘기를 들어라. 방풀해라. 아, 내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기준을 판단해 주겠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신 얘기 같은 거 없습니다. 뭐 그거 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네네네. 자, 일단 바로 소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콜로콜로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최근에 나미를 좀 주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콜로콜로 실제로 레오나 빼면은 거의 한 실버 4급으로 플레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수준이 갑니다. 일단 소나로 플레이했고요. 바로스 인간 아닌가요? 아 인간이니까 아 뭐 어렵다. 바로스 인간 아닌 인간 아닌 팀인데 쓰레기는 비인간? 오리아라는 아 저 바로스 안 되죠? 바로스는 어 칼락이 됐어요. 주의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오리아는 괜찮습니다. 기계인데 제가 물어 아 오리아는 비인간이니까 맞죠? 아 인간 아 비인간 어, 오리아는 아, 저, 기계니까 맞고 아, 정신 차리시고요. 아, 오케이. 본인 정신 못 차리면 아, 어떡해요? 어려워요. 네 이쪽이 바로 인간이 아닌 팀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잘 카피디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아닌 걸 하는 거예요. 아, 맞네. 쓰레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아. 이즈리얼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인간 같지 않은 플레이. 네. 우르곧 인간 이었었죠. 아, 이었었죠. 지금은 네네. 아닙니다. 아. 외관상으로 판단합니다. 네네. 우르곧. 우르곧은 픽 가능하다는 거. 어, 카피디가 원딜을 가네요? 예측하셨던 건 카피디 어디 갈 거라고 예측하셨는지. 아니요, 카피디는 그 정글 아 지금 딱히 멤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 굉장히 그레이브즈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이쪽은. 네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있습니다. 우르곧을 했어요. 우르곧 스킬이 나나 모르겠어요. 어 애쉬도 괜찮죠. 아 애쉬 지금 뭐 동미 OP죠. 아 케이트는 좋고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딜을 할 게 많아요. 근데 난 이거 다 해야 된다. 아, 지금 딱히 원딜에서 인간이 아닌 것을 좀 생각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르곤 말고 트위치. 트위치 정도 있겠네. 아 트위치 있네. 어 트위치가 있었네요. 트위치 깜빡했네. 코그모도 있네요. 카피디가 깜빡했네. 코그모 있고 트위치 있고 많네요. 그렇네. 역시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자 블라디미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콜로콜록이 서포트, 바트가 미드, 가리온이 탑, 또 그다음 올라운더 짱세가 정글. 아 설마 제가 어쉔? 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닌자 아닌가요? 네. 닌자죠.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자극하지 마세요. 인간? 인간이죠. 세주아니? 세주아니도 인간이죠. 타고 다니기 때문에. 피그맨 할 줄 아는 거 그럼 볼리베어밖에 안 남네요. 네, 볼리베어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저를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무무 괜찮죠. 어 이렇게 되면은 설마 아무무 안에 있는 건 인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 외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블리치 클랭크까지. 어 노범이나 블리치. 어 일단 되게 자유 피그 그래도 나름 이거 짜임새 있는데요? 네. 굉장히 짜임새 있어요. 어, 챔스를 보는 듯한. 결국 볼리베어. 볼리베어와 블리치 클랭크. 여러분 요들이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룰루는 인간. 아 그럼요. 암무무는 인간이 아니고? 네 외관으로 판단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암무무의 외관이 어때서요? 외관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아예 당구 맘대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노틸러스. 아 낙균 짱세 최근 게임에서 사용했던 스펠부터 네 그곳에 깊은 향기가 느껴지죠. 제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스펠이거든요. 저게. 제가 보기엔 짱세가 노틸러스를 하는 순간 이거 안 됩니다. 노틸러스보다는 짱세 설마 이거를 정글 가나요 진짜로? 노틸은 인간인가요? 그렇죠. 아무거나 인간이 아니고? 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어 바트의 새 친구? 자 바트는 보통 제이스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이거 좀 의문이에요. 어 바트가 아칼리를? 새로운 챔프인가요? 수합을 할 수 있겠지만 바트가 할 줄 아는 챔프가 나머지 챔프 중에 없는 걸 봐서는 자 진짜 오. 확실한 인간으로 확실히 그 잘 모르 사실 이 룰에 네. 가장 그 수혜를 받은 어. 선수가 누구냐고 하면 짱세 바로 짱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무려 105개의 챔프를 다룰 줄 아는
그렇습니다. 슈퍼 올라운더 플레이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짱새의 그 정말 올라운더 제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짱새가 진정한 올라운더예요. 그럼요. 겹치는 챔프가 거의 없습니다. 네. 모든 챔프를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챔프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챔프의 QWER이 어떤 스킬인지 대충 알고 템트리아 갑뱀 가서 보면 되니까 잠깐씩. 캐넨은 네. 안 되죠. 딱 봐도 캐넨은 안 됩니다. 닌자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해 줘야 됩니다. 지금 캐넨을 탑을 보낼 생각인데 네. 탑에 사실 인간이 아닌 챔프 중에 정말 센 게 정말 많이 많죠. 뭐 말파이트도 그렇고. 네. 갑니다. 사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요릭이에요. 요릭을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 요릭만 우려하셨어요? 네. 지금 이미 재판인데. 아, 다른 건 전혀 우려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좋습니다. 결론 완료가 됐습니다. 요릭의 결론은 요릭은 제가 그 나오면 이제 그때 기분에 그때, 따라서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그날의 그때 주식 상태에 따라서 네네네. 아,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왼쪽 벌레 팀이 블루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 쓰레기 팀이 카피디를 주축으로 해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브론즈 짱새 활약 맹활약 짱새가 과연 올라운더를 자신이 올라운더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을 것이냐 라는 어떤 그리고 실제 짱새의 정글 실력이 피그베어 정글 실력이랑 비슷해요. 그게 차이가 아,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확실히 원딜 유저가 이쪽에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유리한 카피 대 원딜 싸움 제가 봤을 때 그게 그겁니다. 네. 요것도 기대해볼 만하고요. 카피 스펠도 탈진이에요. 웅인이? 아, 왜냐면 지금 신짜오와 이렐리아가 붙는 캐릭이고 지금 아칼리까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탈진을 걸면서 살아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탈진 선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보겠습니다. 낙기 짱새. 야, 다 달라요. 챔프가 올라운더야. 절대 같은 챔프를 연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라운더예요. 브론즈 포고 짱새가 최근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냥 실버 가버릴까? 아, 눈셋 눈이 스무 개나 갖고 있습니다. 네. 눈 이름 같은 거 좀 구경 좀 할까요? 이속공소. 야, 정글 이속공소 방어 렘마. 이 무슨 말일까요? 렘마는 뭘까요? 렘마가 뭐죠? 랩업 되면 마법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성장 마법 장력을 네, 렘마라고. 성장 마법 장력을 렘마라고.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고정 마법은 고마라고 하겠죠. 네. 921 정글 탱 방관. 정글 탱 방관. 네. 짬이 돼 있어요. 짱새 선수. 좋습니다. 바트 한번 볼까요? 바트 아칼리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해요. 실버 5에 있지만 아칼리를 한 적이 있나요? 한번 리그 한번 볼까? 아칼리 리그, 한 적이 리그, 있는지.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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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요. 리그 리그. 통계 보기 아칼릴 한 적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요? 챔피언 폭이 굉장히 넓네요. 여기 있네요. 아, 없네요. 영? 아칼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의 무기라는 거죠. 비장의 무기로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죠. 네. 피즈와 같은 룬을 사용하고요. 쌍관 치명타나의 고정 주문요. 219. 그렇어요. 근데 세팅이 네 카피디 탈진입니다. 원딜을 확실히 많이 좋아하죠. 네, 하지만 승패는 룬 세팅 공속 우르곳 공속룬 방관 5.1에 우르곳의 흡혈의 공속룬 샤코룬을 쓰네요. 이건 뭐 버그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죠, 설마. 예, 아무리 쓰레기라도. 특성은 9, 16, 5. 마치 윅드의 이렐리아, 시즌2 이렐리아를 보는 듯한 쓰레기 네네. 같은 세팅. 뭔가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네.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몰래맹근과 이쪽에 에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기록은. 룬 세팅. 체력, 성장 주문력. 방어력이랑 마방이 없어요. 방어력과 마방이 없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장 체력. 네. 921.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짱새만 보죠. 정글 싸움이 볼만한. 짱새 리그. 네. 통계 보기. 육식 정글러와 올라운더의 대결. 올라운더. 야, 진짜 1091파 됐어요.
와 진짜 많이 했다. 저쪽 쯤 가면 원래 보통 한두 게임이거든요. 이쯤 넘어가면 근데 스무 게임이나 돼. 챔피언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천 게임을 했어요. 네. 랭킹 천 게임은 거의 사장님급으로 하신 거거든요. 천 게임을 했는데 모스트가 100게임대예요. 와 엄청난 거죠 진짜. 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짱세가 그동안에 사실은 매치업에 출전 안 한 지 꽤나 오래됐고 매치업에서 네. 보이지 않은 지가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의 실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사실 그때 브론즈 5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브론즈 4입니다. 그렇죠. 한 단계나 올렸어요. 티어를. 그리고 그 한 단계가 거의 실버에서 플래티넘 가는 급의 네.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렇죠. 마치 리니지 한 90레벨 정도 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지금 뭐 실버에서 더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그 힘이 오늘 매치업에도 나올 수가 있을지. 자 그럼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원딜 간의 싸움과 정글. 사실 요즘에 정글의 추세가 워낙 그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리온의 실력. 그동안 가리온이 보통 서포터를 했단 말이에요. 원딜이나. 네. 근데 과연 타 미델리아로 몰래 맹근 거 상대 에이스를 얼마나 막을 수, 얼마나 붙잡아 둘 수가 있느냐. 그게 좀 필요해요. 그렇죠. 가리온도 최근에 슬럼프입니다. 좀 게임이. 같이 봤을 때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자괴감이 심한 타입이라서 아, 멘탈 안 좋아요. 가리온 선수 멘탈 안 좋아요. 게임 한번 지면은 막 죽으려 그러거든요. 네. 아, 좀 힘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내가 살아서 뭐요 막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자 움직이지 않고 있죠? 뭐 하는 거죠? 이 선수들. 아 저게 라이어 블리츠 클럽인가요? 아 내게 유리한 루리곤. 오랜만에 듣습니다. 짱세?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 낮게 짱세로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짱세로 네. 방송을 하고 있죠. 네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한번 갑뱅 화제가 올라가고 그 뒤로 묻혔거든요. 네. 자 일단은 클로클이 그래도 서포트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 이거 이런 거 낚시 좋은데요? 이런 낚시 요거 통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랩 당하면 지금 볼리비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딱 짱세가 입 털다가 끌려갈 분위기거든요. 네. 미니언 생성까지. 아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좀 아래쪽으로 좀 내리신다 화면을 살짝 아래로. 오 바튼가요? 아 전발은 전멸 맞전멸. 자 카피드 맞전멸 썼어요. 이거 못 잡으면. 전멸! 아, 원래는, 아, 피그웨어. 야, 피그웨어 전멸 판다. 떠다 먹여주네요. 전멸 두 개 썼죠? 그러면서 카피디가. 세 개 썼네요. 퍼스트 블러드 가져가고 전멸 세 개 썼어요. 어, 이번 낚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소나가 아래부터 와드하고 위쪽에 와드하느라고 저쪽을 보지 못한 거. 와드가 설치되는 걸 확인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집에 안 가고 그냥 리시하네요. 펍을 먹고. 네. 오 라이엇 블리츠 나름 예쁘네요. 예뻐요. 저 라이엇 그레이브는 솔직히 별로던데. 네. 라이엇 그레이브는 이제 전경. 그렇죠. 스타일로 해가지고 라이엇 신지드 라이엇 그레이브즈 이렇게 시리즈고 블리츠는 좀 뭔가 진짜 경찰 느낌이 나서. 자 짱세. 이 씨는 뭔가 올라온다. 되게 지저분하게 됐긴 했는데. 네. 아 근데 흡혈이 좋아요. 밀려까지 먹고 돌아갑니다. 짱세 1레벨에 W 찍네요. 2 찍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1레벨 그래요. 아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김일분이 그래도 그동안에 뭐 정글 아무무 뭐 서포터를 주로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본인 미드도 괜찮다 라고 항상 줄곧 주장을 해왔거든요. 본인은 주장해왔거든요. 네 오늘 한번 그 실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드 꽂고 어 블리츠의 저 압박! 아 어마어마해요. 왜 무빙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쵸. 2렙 되자마자 오 좋죠 이거. 끌어올리고 먼저 당기고 야. 탈진 걸렸고요. 탈진 뺐죠. 오 2등 많이 봤어요. 2등 오 능범 이번에 스킬 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비급해요. 가리온 전면! 아 이거 죽었죠? 야 빠이! 전사! 이런 동안에 신짜 어딨나요? 신짜 바텀 갔어요! 생각지 못한 바텀 게! 하필이 전면 없어요! 하필이 야! 라고
말았겠죠 장세가. 야, 그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작의 2인자로서 1인자에게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한 듯한. 이럴 때라도 죽여야죠. 그럼요. 평생 정말 예. 전체 채팅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짱인데 양팀의 정글러들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일을 여기서 써주면서 CS를 전체적으로 먹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네, 어떤 단식의 의지를 또 보여주는 파트. 네. 짱세가 정확히 상대 전멸 없는 그 라인을 가서 전멸 없던 또 카피들을 잡아내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칼림 플라스크네요. 왜 그랬죠? 예. 네. 아 좋죠 뭐. 아 좋죠. 좋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쓸 수 있으니까. 도킹이 뭔지 아세요? 근데 바트가 CS가 높아요. 일부나. 일부나 CS는 먹어도 살 안 쪄. 괜찮아 먹어. 아우. 플라스크 좀 충격이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가령 약간 영약까지 썼는데 죽었기 때문에 네. 손해가 막심하죠. 이건 좀 손해가 큽니다. 네, 막타로 흡혈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번에 체력이 약간. 장세! 오, 각 좋아요! 오, 좋아요! 아까 전멸 쳤어요. 이거 전멸 없어요? 오! 예리한궁! 점화! 아드 볼리베어! 원세가 나타난 네. 라인 관리사. 그렇죠. 세계 유일의 댄디만의 포지션 스틸러가 있다면은. 피그베어에게는 라인 관리사. 그렇죠. 네. 항상. 아군 라이너가 죽거나 귀환을 한 뒤에 그 라인을 먹는 전문 라인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미드에서 계속해서 라인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오와! 그래? 너무 좋은데요, 누구? 그래 판단이. 근데 지금 원딜럭끼리 싸움에서 카피디가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 앞비전! 아 우루가 탈 줄 모르네요. 네. 땡겨줬는데도 녹서스 W를 안 쓰고 있다가. 아 이를 대교. 자 일단 말 파이트가 마나가 많은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력만 회복하면서 마나만 뺄 수만 있다면. 아 근데 지금 아이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오! 오 낮게 짱세 너무 짱세 매우 날카로워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역성 걸립니다. 아 못 따라가요 더 이상은. 오 갱이 너무 날카로운데요. 카피디 우르크 진짜 할 줄 모르세요. 본인은 닮아서 한 거겠죠 일단. 네네네. 네. 본인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제시자이 많이 나고 있고요. 영세 갱킹 예리해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라인 딱 미는 타이밍에 애매한 타이밍에 가서 와이파이트를 제가 한번 돌려 보냈고 CS 결국엔 이렐리아가 더 먹게 해줬어요. 라인 관리사의 최초 갱킹. 오미. 이에 지금 이즈리얼을 노리려고 하는데 비전동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원딜 갈싸. 이거는 무리했죠 운영님이. 자, 피그베어 지금 블리치 클랭크가 이즈리얼 어떻게 써봤자 비전용으로 써서 피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 바로 소나를 노리는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짱세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 충격파. 하지만 앞으로 오면서 전면 잘 살아났어요. 이야 일본이 훌라후프 많이 했었거든요. 이야 이거 다르게 보이는데요. 네네. 양팀의 구멍들이. 탑사은 거의 팽팽한 가운데 CS가 이릴리아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말파이트가 어쨌든 킬을 또 먹었고. 네네. 아이템입니다. 오! 짱수! 짱수! 카피디! 카피디! 너만 죽이면 가 있었어! 정말 가 있었어! 카피디!